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휴가를 잘 보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서 팀장이 휴가 가는 건 내가 용납을 못 하겠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또 휴가입니다. 아휴, 휴가 제대로 없애든지 해야지. 아니, 농담이고요. FOMC 끝났습니다. 일단 평가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안 내렸는데?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좋았는지? 잘 보면요.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했던 요인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특히 미국 언론 쪽에서는 트럼프하고 협상팀하고 15일 관세 연기를 지금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한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관세 부과는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세 부과는 연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12월 15일 날 추가 관세는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는 그 과거에도 협상팀하고 얘기가 돼서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관세 부과했던 사례가 좀몇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관망세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 부분 하락을 했던 요인이 주목을 해야 돼요.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도 상승폭이 크지가 않거든요. 요 며칠 몇 사이에만. 며칠 사이? 왜 그러냐면 이 하락을 했던 상승폭을 반납을 했던 요인은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택 인테리어 유통 그 물품 유통업체인 홈디포 되게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홈디포가 내년도 2020년 실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6% 넘게 급락을 했고요. 또 하나가 연말 쇼핑 시즌 하면 우리 보통 옷 같은 걸 많이 사잖아요. 옷 같은 걸 많이 사는데 그 일부 뭐 아메리칸 이글이라든지 뭐 여타 엘브랜드 갭뭐 이런 의류 업체들 쪽에서 최근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이 시장 그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별로 안 좋았다. 이런 보고서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나아가서 향후에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더 나빠지는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것들이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그게 이제 매물이 줄어들게 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낙관적인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된게 이제 부담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연준이 딱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난번에 그 성명서 내용 중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확실성이라는 문구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죠. 그러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전환에 더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상승폭을 확대했던 요인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좀 온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투자하고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상태. 그러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결정적인 그 발언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전에는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좀 유입되기도 했었지만 이게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함으로 해서 시장은 약간의 이제 비둘기적인 내용이 유입됐다라고 하면서 상승폭이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이게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후에 훅 빠졌고요. 연준에 대해서 약세를 좀 보였고 미국의 국채금리 또한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8% 미만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FMC는
국내 증시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좀 봐야 되는데, 국내 증시에는 여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여전히 온건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남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최근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요.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이 순매수한 요인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낙관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걸 순매수가 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선물옵션 만기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기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물을 매수한 다음에는 현물도 따라 사나요? 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관들이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그 특히 금융투자 쪽에 차익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되는 현상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이틀 연속으로 해왔는데, 오늘 주목할 부분은 환율이에요. 달러가 약세를 좀 보였고 우리 원화 환율이 1190원 미만으로 빠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기조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유지를 한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커버, 이게 애플의 그 부품업체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스카이워크, 이 두 가지가 왜 올랐냐면 최근 들어서 얘네들이 튀었어요. 보면 그 스카이워크가 지난 9일 날 이후로 튀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쪽에서 내년도 5G 폰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게 지난 9일 날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휴가 갔을 때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제거는 또 퀄컴에 대해서 그 관련된 똑같은 이슈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는 그 동결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퀄컴이 또 3.4% 넘게 급등을 한 거, 그러면서 마이크론이나 AMAT나 뭐 이런 것들 여타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넘게 상승을 했던 점은 국내 증시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결국은 미증시에서 하나 이제 나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부분, 상승분을 축소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야 이제 크게 급락만 하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기반으로 한 상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IT 업종들의 견조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견고한 미증시보다도 상승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흐름이 좀 오늘도 이어질 수 있고 그 핵심은 그거죠. 반도체 지수도 그냥 그대로 가다가 막판에 좀 더 올라가는 모습. 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 그 다음에 그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니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기조. 오늘 야간 선물 쪽에서도 한 2,0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지수로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고난도를 긁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이 오늘 영국 총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문제고요. 내일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아, 그것도 금방 발표 나나요? 네네, 바로. 우리만 빨리 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유브갓이라든지 몇 군데에서는 그 보수당이 과반수를 넘을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45%, 원래 40% 정도 했다가 막판으로 다가오면서 그 야당인 노동당이 헛발질을 하면서 그 보수당이 4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야당빨이 있네요. 네, 야당이 문제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게 총선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요인인, 이게 조기 총선이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존슨이 EU와 합의했던 브렉시트 안건에 대해서 이거를 그 연정 구성 중에 하나인 민주연합당이 이걸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기 총선으로 가, 그 존슨이 이거를 조기 총선 하자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그 보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연정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그 합의했던 EU와 합의했던 브렉시트 안건에 대해서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진행이 된다는 거,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노동당이 일단은 뭐 이당으로 되더라도 연정 구성이 안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영국 국왕 여왕이 이제 뭐 넘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연정 구성 권한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당이 연정 구성을 그 하게 되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2국민투표가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식시장에는 별로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도 뭐 어찌 보면 저기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맨날 해산하고 또 총선하고 일본도 뭐 저기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그 베이스 시나리오, 지금 현재 가장 큰 시나리오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보수당이 승리는 하지만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 이거는 그 연정 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 총선이 된 거잖아요. 연정 구성 정당 중에 한 명이 한 군데가 이걸 이탈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정 구성을 놓고 또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그 브렉시트 이슈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1월 말까지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국내 증시에는 별로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을, 왜 그러냐면 파운더가 급락을 하거든요. 파운더가 급락을 하게 되면 달러는 강세로 보이고, 달러는 강세 보이고 우리 원화는 약세 보이고. 요즘 파운드가 그만큼 뭐 큰 영향은 아닌데 유로화가 더 크긴 한데요. 그 흐름에 따라서 유로화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건 내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가려고 재수했는데 옛날에 그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